영화연축 전시게임 4편, 영화연축 치료, 한국에서 하지 말고 차라리 미국에서 치료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도전적이죠. 부제로 너무 중요해서 부제도 두 개나 달았습니다. 영화연축 아동의 부모님이라면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부제로 미국식, 일본식 치료법 대 한국식 치료법 무엇이 우수할 거예요. 미국에가 일본에서는 영화연축 치료법으로 ACTH라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4분의 1로 알려진 항경련제와 소론도르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영화연축 는 정말로 어떤 치료법이 우수한 걸까요? 영화연축으로 진단된 아이를 둔 부모라면 이 문제를 깊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두 가지 치료법은요, 경련 조절률에서는 대체로 50% 이상의 유효율을 보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를 예방하고 정상발달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ACTH 치료법이 훨씬 더 우수하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ACTH 치료법은요, 웨스트 중앙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는데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호주 등 선진국과 대부분에서 최우선 치료약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ACTH 사용이 발달을 정상화하는데 유리하다는 증거는 되게 많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2000년대 이전에 13건의 영화연축에 ACTH를 갖다 사용한 사례를 분석했는데요. 모든 환자는 ACTH 요법에 유효한 반응을 보였고 13명 중 10명은 연축이 완전히 통제되었는데 동시에 발달 상태를 보니까요. 연축과 동시에 발달상의 퇴행이 실제로 나타나던 잠복성 영화연축의 경우도 영화연축이 소실되고 정신발달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MRI상 이상이 확인되는 결절성 영화증에는 장애를 남겼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2004년도 핀란드에서 발표된 ACTH 치료효과에 대한 논문은 훨씬 더 진일보한 결과를 냈습니다. ACTH를 갖다가 2주간 사용한 이후에 소론도르 병행치료한 보조요법으로 병행치료한 사례인데요. 그때 치료한 아이를 10년 넘게 장기 관찰한 연구 논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논문이에요. 그 결과 경련 발생 후 한 달 이내에 치료를 시작한 22명의 영화 환자들은 모두 다 100% 정상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인지 상태도 좋았고요. 그러나 경련 발생 후 한 달에서 6개월 사이에 치료를 시작한 15명의 애들 중에는 40%가량만이 정상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 개를 합하면요, 실제는 60-70%가 넘는 아이들이 ACTH를 사용할 경우에 정상 발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장기 관찰의 결과입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사브릴이라는 항경제를 영화연출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브릴만으로 경련 억제율이 50% 정도밖에 높지 않아서 소론도를 결합해서 경련 억제율을 60% 넘게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발달을 정상화시키는 데서는 현격한 차이가 확인됩니다. 사브릴을 사용한 영화연축 환자를 평균 10년간 장기 관찰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2014년 논문인데요. 그 결과 정신발달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해보면 한계가 대단히 명백해 보입니다. 정상발달을 이룬 경우는요, MRI에서 정상이고요, 영화연축이 있을 때 발달이, 퇴행이 존재하지 않는 정상발달 상태였던 겁니다. 이러한 특별성 영화연축에서만 정상발달이 이루어졌어요. MRI상 정상에도 퇴행이 존재하는 자민성, 즉 ACTH는 정상발달을 하던 그런 아이들에서는 아주 일부만이 정상발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걸 통계를 냈다면요, 대략 10% 이내의 아동만이 정상발달을 이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냉정히 말하면 극소수를 제한되면 발달이 정상인 아이들만이 정상 범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퇴행이 있던 아이들은 사브릴이나 소론도로 정상발달로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을 해보세요. 일찍 치료하면 모두 정상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축이 발생한 시점이 시간이 지나서 치료를 해도 40%가량 정상발달을 한다니까 대략 50-60%가 넘게 정상발달을 시킬 수 있는 ACTH 치료법하고요. 퇴행 현상이 존재하기만 하면 거의 장애가로 고착이 되고 정상 발달을 하던 아이들만 정상으로 유지되는 소론도에서 그렇게 10% 이내 아이들만 정상 발달을 한다고 하는 사브릴 치료법하고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겠어요? 대학병원 신경과 의사가 두 가지 치료법을 비교하면서 가성비라는 용어를 쓴 장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성비상 사브릴이 더 좋은 치료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장애를 방지하는 데서 가성비라는 경제 논리로 의학적 접근을 해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ACTH 치료법이 끔찍하게 비싼 가격인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2주간 치료했을 때 치료비용을 1억이 든다고 합니다. 비싼 가격이면 분명하죠. 그러나 일본에서는요, 제가 만나봤는데 국가의 의료보험으로서 무료치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무엇이 옳은 태도입니까? 가성비를 얘기하면서 1억을 들 수 없기 때문에 싼 소론도르가 쓰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정부의 보조로 무료치료를 진행할 것을 의사가 요구하는 게 맞는 겁니까? 내가 영화연축 아동을 둔 부모라면요, 제 입장에 대해서 선택한다면 한방치료를 믿을 수 없다면, 그래서 양방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선택하신다면 차라리 미국을 가십시오. 차라리 일본으로 건너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내 아이에게서 장애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작에 고민하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치료할 것인가, 미국에서 치료할 것인가를.